스타프라이즈 예정입니다. 통장 뒷산재 문제로 이제 부산대교수가 투자자살을 했는데요. 다시 네. 요청해갖고 네. 교육부 오자고. 네, 그거 얘기했습니다. 원래 교수들은 교육부 책임을 좀 묻고 있습니다. 얘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? 뭐 공문에 따르면 대학 재정 지원하고 총장 선출 연계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이거는 대학이 자율도 한다고 보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? 지금 대학이 총장 선출을 자율로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? 장관님, 그 이 교수 유서에 따르면 이거 한마디 여쭙겠습니다. 장관님, 한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. 장관님. 언론에 지금 누군지 아까 말씀드렸던 의사가 정정. 아, 그 잘 답해주세요. 저희가 무식적으로 요청도 드렸고요. 응해주지 않으셔가지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.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.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에 그 총장 선출은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. 분명히 그때. 시행하시는 활동을 방해하지 마세요. 언론의 질문 회피하지 마세요, 장관님.